야, 나는 이런 사례는 진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청년 김 씨를 사칭한 가짜 김 씨가 따로 있다. 아니, 이렇게 전입신고서에 도장까지 찍혀있다고요? 알고 보니 어떤 거예요. 과연 또 어떤 사건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함께 보시죠. 뭔가 불길한데요. 오케이! 럭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전국 방방곡곡 부동산 사건 사고를 차트로 소개하는 차트인 캐슬의 진행을 맡은 데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오케이! 로케! 안녕하세요. 오케이 로케에서 데프콘님과 함께 또 부동산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부동산, 줄여서 놀부 정형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가, 뭐 전세, 월세 용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세, 요즘 한참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전세,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전세가 도대체 뭡니까? 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 예.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세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전세는 우리나라 전체 300만 가구 정도가 전세 포지션을 잡고 있고 예, 국민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15% 정도 되는 국민이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뜻만 들어보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네. 제도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전세에 뒤에 사기가 많이 붙어요.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대학가를 벌벌 떨게 한 청년 전세 사기 탑5입니다. 아, 이 청춘을 즐겨도 참 그 시간이 모자란 우리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이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과연 어떤 사건들이 순위에 올랐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 난생 처음 보는 나도 모르는 동거인? 재작년 6월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왔다는 청년 김모 씨. 20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서울의 상경에서 꿈에 그리던 집에 들어왔다는데요.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성북구로 전신고하신 거 맞으시죠? 응? 살아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에 살고 있냐는 구청 직원의 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김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청 직원의 말처럼 주소가 정말로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신고돼버린 귀신도 곡할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입신고서에 도장까지 찍혀있다고요? 다른 글씨체, 다른 인감도장, 청년 김 씨를 사칭한 가짜 김 씨가 따로 있다. 사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바로 청년 김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었습니다. 최근 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집주인 A씨 대출을 받아야 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이 방법밖에 없겠어. 결국 그는 청년 김씨를 사칭하기로 결심! 가짜 김씨로 몰래 위장해서 전출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와... 아니 근데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을 보지 않나? 계획 당시 이 전입신고할 때 동거인의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점을 철저하게 악용한 사례입니다. 아 참... 이후 김 씨가 새 들어온 집은 법적으로 빈집이 되어버렸고 그걸 담보로 해서 집주인은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혀. 네, 한순간에 이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김 씨. 네,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그러면 약간 신종사기인가? 네, 이게 이 전입신고의 허술함을 이용한 신종사기 수법인데요. 이 사례와 정반대 사례도 있어요. 반대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다른 분은 이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몰래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졸지에 1주택인데 두 가구가 살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 전세 대출도 갱신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그러면 이런 그런 그 신종 사기 수법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최근에 이 새 주거지의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전입 당사자의 서명은 당연한 거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될 예정인데 예. 어서 빨리 이게 시행이 돼서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오이부터 답답하네 진짜. 네. 근데 네. 우리가 쭉 마지막까지 보면요 네. 이걸 절대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4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한 이유. 이사 간 집.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갑자기 집주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름도 난생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드라마도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사는 19년 5월이었어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어떤 신축 빌라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집주인과 근저당까지 없는 청결 무결한 집. 근저당도 없고 확인 잘했는데 뭐가 문제이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이 집과의 인연. 친구의 소개라 더 믿음이 간 그녀는 그렇게 이 집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 뭔가 불길한데요.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죽어버린 새 집주인이 알고 보니 노숙자였던 거예요. 집은 뭐 경매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조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주인은 조선족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신용불량자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고요. 여러 채의 집들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 그 중심에는 바로 확정일자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이 사기범들이 이용한 거예요. 이러한 수법으로요. 전입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줘서 소유권을 넘기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제 문제를 해결을 못했죠. 그리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수십 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역시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나는 이런 사례는 진짜 뉴스에서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제도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 이 믿었던 안전판조차도 사실 사기꾼이 뚫어버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이렇게 얽히고 설킨 전세 계약 속 이해관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건들은요. 이 구성원들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또 어떤 사건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함께 보시죠. 3위, 70억 보증금을 먹튀한 두 얼굴의 자매 사기단. 꽃다운 20살 꿈에 그리던 S에대 합격해 상경한 이양. 처음 하는 자취다 보니까 직접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서 한 부동산을 통해 전셋집을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평생 핑크빛만 가득할 것 같았던 캠퍼스 생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또 뭔 일이야. 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 좋게 집에 간 그녀. 이 현관문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쪽지에 적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모르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였던 거죠. 두근거리는 이 심장을 부여잡고 쪽지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거는 그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쪽지를 남긴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이 양이 사는 이 오피스텔의 월세가 세 달가량 밀려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계약 당시에 분명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한 최 양.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네. 두 주장 모두 진실!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임대인을 모두 속였던 겁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 그리고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서를 주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네. 전세 보증금의 차익을 네, 슬쩍 했던 거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네. 이 지역에서 이양과 같은 일을 겪은 피해자가 무려 180명 이상! 과연 공인중개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범인들은 한 지역에서 두 곳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자매들이었던 겁니다. 이 임대인은 자신과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세입자 이양에게 퇴거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양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를 할 수 없다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돈을 가로챈 일당은 홀연히 사라졌고 젊은 청춘들의 꿈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전월세 이중계약을 이용한 사기 수법인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실상 이 부동산 이중계약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게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제증서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등록번호와 자격증까지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임대인 본인과 계약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네, 계약 시 이중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위약금으로 두 배를 다시 지불한다라는 내용 특약상을 넣어서 미리 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네.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위, 알바비 300만 원으로 세 채의 건물주가 된 비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고민이라는 우리 24살 박모씨. 저 때는 다 그렇죠. 매일 친구들과 놀다 보니 용돈이 다 떨어져 돈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고수익 알바. 이름만 빌려주면 건당 300. 다들 많이 해요. 다들 많이 한다니까 그냥 했거든요. 평소 가지고 싶었던 명품 차까지 다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에 갑자기 우편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그 뭐 내가 산 적도 없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영 장난 같아가지고 넘길라다가 아침 취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등기부 등본에 떡하니 적혀있는 박씨의 이름? 그는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세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그 꿀알바라고 해가지고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아 알고 보니까 뭐 바지 사장이더라고요. 바지 사장의 실체는 실로 참담했는데요. 전세 사기는 주로 브로커들이 신축 빌라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금을 받아 깡통 전세로 차익을 챙긴 다음에 다시 그 집의 명의를 바지 사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브로커들이 깡통 전세의 집을 증식하는 사이 바지 사장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돈 한 번씩 빼버려보려고 내 이름 빌려준 건 진짜 잘못된 거 알겠거든요. 근데 뭐 내가 산 적도 없는 집이 빚으로 생기고 TV 저유했던 이력 때문에 주택 구입도 못하고 대출도 못하니까 이 너무 미치겠어요. 특히 이런 바지 집주인을 만난 죄 없는 세입자들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달콤해 보였던 선악과가 독사가였던 것처럼 잠깐의 이득이 독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된 건 아닐까요? 청년들의 명의를 도용, 무갭투자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다음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아주 악랄한 사기수법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진짜 명의 이런 거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 그리고 깡통전세에 들어간 그 세입자 양쪽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대망의 1위, 지옥의 숫자 1004호, 비행기 대신 원양어 선행? 천안 한 빌라에 사는 최씨, 오늘은 모처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예. 해외 프로그램 면접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으면서 몇십 년간 바랬던 파일럿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것. 아, 파일럿이요. 그날 밤, 최씨가 살고 있던 천사 같았던 이 1004호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관문에 붙어있던 부동산 강제 경매서. 믿지 못할 소식에 곧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니 왜 이 밤에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짜증나게. 전화를 받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이 집주인이 아닌 관리소장. 결국 꿈 앞에서 이 전세 사기라는 큰 벽을 맞닥뜨린 셈이죠. 야, 이건 또 어떤 형태의 전세 사기입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날부터 시청, 법원, 경찰서, 주택도시보증공사까지 하루에도 몇십 번 그곳들을 오갔지만 결국 돌아온 건 대출금 4,650만 원뿐. 아, 너무 속 터지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금 받을 조건은 충분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도장 찍으세요. 잠깐만,
최우선 변제금이 뭐죠? 이 경매가 진행될 때 이 선순위의 그 채권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최 씨의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이 5,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천안시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자체가 안 돼요. 해당이 안 된다. 한 청년의 꿈을 처참하게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태어났던 범인들. 그들의 끝도 과연 행복했을까? 경찰에 따르면 이 최 씨가 살던 빌라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건물들까지 총 3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전세 사기는 컨설턴트, 그리고 건물주, 관리소장, 공인중개사가 함께 공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모두가 지금 구속상태입니다. 와, 당했네. 당할 수밖에 없지, 지금. 와. 그날의 진실을 알고도 그에게 남은 것은 비행기를 타는 하늘길이 아닌 이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 바닷길이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하게끔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책이 필요한 현재입니다. 이 컨설턴트가 계획적으로 전세 사기를 기획해서 주택 경매까지 넘어간 사건으로 이 본인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해서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진짜 하루빨리 꿈을 이뤄서 멋지게 하늘을 나는 그날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공간인 집이 오히려 불행과 분쟁의 공간이 되어버린 이들을 통해서 전세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놀부님. 네. 전세 사기 피해 걱정 때문에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바로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TOP5입니다. 오. 이름하여 깡대집 특전. 자, 일단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 깡통주택을 속가내라. 아, 정말 많이 등장하죠. 깡통주택 네. 속가내자. 속가내는 네.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거든요.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또 정부에서 앱을 만들었어요. 안심전세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전세가율이 100%에 달하면 그건 깡통주택 100%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전세 들어가도 되겠다 할 수 있는 그 전세가율은 대충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60-70% 정도 되면은 안전한 편이고요. 60에서 70. 이게 9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두 번째. 대출, 체납, 세금을 파악해라. 아,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 체납된 건 없는지, 세금은 냈는지. 맞아요. 아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세보증금만 채워진 게 아니라 나머지 숨어있는 돈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의 등기부등본 빼면 나와요. 그래서 갑부를 보면 가압류나 뭐 가처분, 체납 세금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네. 그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하. 또 을구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이 저당권 네, 그리고 뭐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나 앞에 내가 들어간 전세보증금 앞에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집주인 확인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사가 아 됐어 괜찮아 하면 그냥 초년생은 모르고 꼭 넘어가거든요. 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집주인 뭐 나랑 친해.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친해. 거가 위험해요. 그래서 전세계약 할 때는 네. 집주인의 인적사항 예, 등기부등본상 정보랑 일치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 등기 떼보고 거기에 있는 정보랑 이 집주인하고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이제 네 번째로 갑시다. 특약 넣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넣을 때 네.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계약 체결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 그리고 근저당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이걸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네. 무조건 내야 됩니다. 특약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자, 이걸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습니까? 네. 반환보증? 그게 이제 허그보증보험 이라고 새로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네. 이 전세 사기가 많고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기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많다 보니까 안심하고 전세 살아라 이런 조건으로 장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꼭 이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절대 사기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놀라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알림 설정 로케이!